내 마음 고향은 어딘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분도 많단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부처님께 질문한 중생들로서 열의 수순에 들어가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말은 중생들이 마음 고향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도 꼭 같습니다. 저는 이 부처님 경전이라든지 이 부처님 법문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다가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부처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절을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원인이 어떻게 하면 얼굴이 이뻐질 수 있습니까? 이런 시시한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뭐좀 남편한테 돈을 많이 탈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들 딸들이 내말잘 듣습니까? 이런 조그마한 질문이 아니라 내 마음 고향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은 내가 내 마음의 모든 감정을 이겨내고 주인답게 주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 자체가 멋있지 않습니까? 참 질문 자체가 아주 참 아름답다 싶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일체에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어야만이 마음 고향을 찾아가는 길이라. 말을 하자면 색성 향미 촉법에 머물지 않고 내는 마음이 그 마음 고향이라. 이 육진에 머물지 않고 내는 마음은 곧 본래의 참나 청정한 내 주인이라. 그러한 고로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낸다는 말은 일체를 머물게 하지 말아서 본래 깨끗한 마음을 살려내라는 말이니라나. 부처님 당시에 이러한 대답을 들은 분들은 바로 내 마음을 머물지 않는 노력을 하고 실천으로 들어가는데 요즘 사람들은 일체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하면은 그거를 하나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아, 어디에도 머물러선 안 되는 거구나. 지식화 시켜버리고 아니면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일체 어디에도 머물지 말면 마음 고향 들어간다. 그만 가상의 세계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야. 가상의 세계로. 그럼 부처님께서 일체에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여 부산에 있는 성신대 성처사님이 내가 볼땐그 남자분이 상당히 인격자고 대단한데, 부인하고 싸움을 했는데 부인이 열흘 동안 대답도 안 하고 말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본인도 말안 하고 일체 말을 안 하니까 그거는 열흘 동안 그 보살은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열흘 전에 싸웠는데 열흘 전에 다투었는데 흘러가 버린 강물은 이미 하루가 지나면 바다가 되어버려서 그 강물은 없는데 열흘 전에 싸운 건 없는데 열흘 전에 흘러가 버린 강물을 붙들고 있노라고 열흘 동안 일체 말을 안 하고 몸을 쓰고 앉았으니 그 처사가 남자가 하도 답답해서 사정을 해도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호통을 쳐도 대답을 안 하니까 아침부터 그냥 그 부인이 자는 방에 가서 서랍을 열어서 뒤졌다가 막 백장문을 열어서 이것저것 막 뒤지고 하니까 5시간, 6시간을 계속 헤치면서 뒤져가니까 아 도대체 뭘 찾는 거냐고 하니까
아이고, 찾았다. 당신 목소리 찾는 중 아니오. 목소리를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요, 그 뭐 박수 칠 일에 박수 칠 일 아니오고. 그러면은, 그 목소리 하나 찾기 위해서 열흘 동안 그렇게 소중한 인생을 열흘 전에 싸운 걸 가지고 붙들고, 그놈 때문에 대답도 안 하고, 이놈의 영감택이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말을 대답하는가 봐라. 꽁 하니 꼭 두드려 맞은 암코야 이 모양으로 해가지고는 뭐에 머문 거요? 열흘 전 지나가버린 과거 환영에 머물러 가지고 그 열흘 동안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 거라 이 말이야. 그것만이 아니라 한번 화가 일어나면은 화나는 감정에 머물러 가지고 며칠 동안 내 마음을 끓이고, 슬픈 마음이 한번 들어가면 또 슬픈 마음에 끄달려 다니고, 어쩌다가 기분이 좋으면 길길갤갤 된다고 그것도 따라다닌다고 거기에 머무르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거는, 와, 언젠가는 내가 도달해야 될 일이고 언젠가는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길이구나. 이건 평범한 법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해진 법문인 줄 알아야 되는데, 경전 읽으면서 이 말이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저 금강경에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귀는 가스 귀이기 때문에 한쪽 귀로 들어가서 가스 모양으로 피식 빠져나가 버리니까 뭐 기억할 걸로 뭐 꼭 알고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금강경에 보면은 육조 스님이 또 가니 오조 스님을 이제 찾아가게 된 동기가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쓰라. 이 말 한마디를 딱 듣고, 아차, 내가 너무 내 감정에 머물러 있었구나. 내가 너무 욕망의 노예가 됐었구나. 내가 참 나를 짓밟아버리고 번뇌망상 환영을 머무느라, 환영에 머무느라고 내 인생을 그냥 낭비하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눈 딱 감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몸뚱이가 나은 줄 알다가 딱 눈 감아버리면 눈은 떠지지도 않고 방황하게 되는 것을 생사윤회라고 하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볼 때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어야 된다. 그럼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려면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잠들면, 우리가 해인사 살 때 선방에서는 한 스님은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한 스님은 머리를 해서 머리와 머리 사이가 우리 한 두세 뼘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요즘 어떤 신도들이 내한테 와서, 스님, 예, 아이고, 이번에 우리, 이 아주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몸이 저리 아픈데 어디가 물어보니까 잠잘 때 머리 방향을 잘못 둬서 그렇다는데 어느 방향으로 두면 좋습니까? 하고 묻더라고. 그러길래, 동쪽은 뭐 하는데요, 동쪽? 해가 떠오르는 데죠.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한창 기운이 일어나는 애들은 기운이 일어나는 동쪽으로 하면 좋을 것이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조용히 기가 내려갈 때 편안함을 찾는 건 서쪽으로 하면 좋을 것이고, 열이 많은 사람은 북쪽에서 열을 내리는 데니까 북쪽 찬 쪽으로, 북쪽으로 머리를 하면 좋을 것이고, 열이 적은 사람은 남쪽에 열이 많은 데니까 남쪽으로 하면 좋을 것이고, 그러면 안 좋은 데는 어디요? 없어, 없어. 동서남북이 다 좋단 말이오. 어느 방향이 좋으니 어느 방향이 좋은 건 완전히 인간들이 만들어낸 건데, 다만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두면은 안 좋다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거든. 왜 그러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화장실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는데 화장실 쪽에 머리 두면은 걸어가는 사람은 발바닥에 눈이 있어 없어? 눈이 없으니까 대가리를 밟을 거란 말이오. 우리 해인사에서도 딱 자는데 화장실 갔다 놓은 머리를 탁 밟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집 제대로 다녀니까, 이 사람아, 내 발바닥에 눈이 없는 걸 어떻게 눈 있는 대가리를 잘 치워야지. 그거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자는 놈이 어떻게 눈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자는데, 눈 감고 자는데 눈 있는 대가리를 어떻게 치우냔 말이야.
발바닥에 눈이 없더라도 깨어서 다니는 놈이 해야지. 네 말은 된 것 같잖아. 내 발바닥에 눈도 없는데 어떻게 잘 다니냐고 눈 있는 머리를 치우라고. 말은 맞는 것 같아. 내 아니야 그게. 아니지. 집에 가가지고 남편 머리 밟아놓고는 내 발에 눈이 없는데 당신 눈 있는 머리 치우라고 하면 그거는 혼 좀 나야 돼. 그러면 말이요, 화장실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 절집이나 옛날 대감님 집이나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옛날 변소는 수세식이 아니죠. 그 전부 다 거기에 거름을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 거름이 산재 밭에 가서 거름, 우리 대변이 거름이 되고 소변도 거름이 돼서 자기 똥을 3년 안 먹으면 병이 생긴다는 게 딱 맞는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성인병이 전부 다 자기 대변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 거의가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변 소변을 다 거름을 만들어서 또 산에 가서 거름을 주면 그걸 먹고 곡식이 기어서 그 곡식 기운에 우리 몸에서 나온 변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요즘은 거의 그냥 그 우리 절에도 그 수세식 변소란 말이에요. 변소가 나도 이렇게 대변을 떡 보고 나면 그 귀한 거름이 동글동글동글 돌면서 쏘르륵 빠져서 어디로 그냥 빠져나가면 아이고 저 아까운 거름 참 아깝다 싶지만은, 그러면은 옛날 대감님 집이나 여러분들 조상들 할아버지들이나 그런 데서 제일 쥐가 많았는데 그 쥐 중에 대장쥐는 어디 사는 쥐요? 창고에 사는 쥐요? 아니면 저 바깥에 사는 쥐요? 변소에 사는 쥐요? 변소에 사는 쥐가 제일 대장입니다. 자기네끼리 만나서 한번 싸우는 거 봐요. 변소 쥐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스님 봤습니까? 응, 한번 봤어. 어떤 노장님이 말해줘가지고 저 봐라. 저 쥐한테는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저게 변소 쥐다. 그 기운도 어디가 제일 강하냐면 변소가 제일 강해요. 왜냐하면 모든 더러움을 받아주는 힘은 대단한 힘이거든. 대단한 힘이요.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얼굴이나 몸뚱이가 깨끗할 수 있는 거는 학문이 있기 때문이야. 학문이 없다면 여러분들 입으로 온갖 것이 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오물투성인데 학문이 있어서 고마운 거거든. 저는 그래서 지금도 목욕탕에 갈 때마다 꼭 학문을 씻으면서 아이고 고마운 내 똥 구멍 그렇게 내 꼭 고맙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아이고 고맙소 내 똥구멍.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똥구멍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 정말 거기에서 온갖 더러운 거를 다 내보내고 더러운 걸 전부 책임져주는 곳인데 그걸 고마워할 줄 모르고 똥구멍에 화장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도 못 봤어. 얼굴만 딥다 그냥 자꾸 바르고 또 바르고 하지. 그걸 좀 잘 씻어주고 하는 사람을 잘 못 봤단 말이오. 그래서 절에서는 세정하는 거 뒷물을 아주 중요시했어 옛날부터.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까지 가느냐 하면은 학문이라고 하는 더러운 걸 책임져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가 깨끗하듯이 더러움이 청정합니다.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청정이 가능하니까 우리 몸뚱이 안에 눈과 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문과 대소변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눈과 귀가 깨끗할 수 있듯이 더러움과 청정함은 같은 거구나. 고로 우주법계에서 부처님께서 일체 유정 무정이 개요불성이다 하는 말은 모두가 청정합니다. 바로 쓰레기통이 있어야 방이 청정하는 것처럼 쓰레기통과 방은 둘이 아니다. 고로 일체 유정 무정이 개요불성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향은? 여러분들 고향은 다 알죠? 어디 충청도입니다. 어디 경상도입니다 하는데 마음 고향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쓰는 거기가 마음 고향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뭘 봤다 하더라도 내 눈으로 이 눈은 지구 돌아가는 것도 안 보이고 총알 날아오는 것도 안 보이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도 핀 다음만 보지 피는 게 안 보이고 총알은 빨라서 안 보이고 꽃 피는 건 너무 느려서 안 보이고 정말 얼마 안 되는 것밖에 못 보는 이 눈이 보는 게 정확하겠느냐? 내 눈으로 보는 거는 내 두뇌에서 양자 물리학에서 보더라도
내 환영을 믿는 환영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는 게 절대 완전하지 못하다. 내 눈으로 보는 걸 완전하게 봐서 오해하지 말자. 그냥 소화시켜버리자. 마찬가지로 귀로 들리는 소리도 아주 높은 데시벨 소리도 못 듣고 아주 작은 데시벨 소리도 못 들고 적당한 소리밖에 못 들으니 지구가 돌아가는 우레 같은 소리도 듣지 못하는데 무엇을 판단하겠느냐? 아, 내가 보고 듣는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보고 들을 줄 아는 내 마음, 머물지 않는 이 마음,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나는 누구인가? 이 마음을 낼 줄 아는 나, 죽은 시체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마음을 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듣고 보고 하는 게 이 몸뚱이가 아니오 허공이 아닐진데 역력하게 이 시간에 듣고 있는 그 자리는 머물지 않는 자리더라. 머물지 않는 자리는 무주이본이라. 바로 무주 그 자체로구나. 그러면 그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낸다는 말은 일체를 머물게 하지 말아서 본래 청정한 마음을 살려낸다는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살려낸다는 말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살린 마음은 완전하게 통하여 하나인 것이 나의 주인인 마음이라. 이 하나라는 건 하나가 떠난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무슨 하나 둘 하는 하나가 아니라 마하바냐바라밀이 마하바냐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마하바냐바라밀이다. 하나가 하나가 아니라 이름이 알아듣도록 그냥 하나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 하나 마음이란 얘기요. 충생들은 주인으로서 주인을 찾지 않고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을 잃어버린 객격의 일원으로 모든 객격들과 뒤바뀌어 돌아가고 있구나. 이 모든 객격에서 벗어나야 하니 어떻게 하면 이 생사윤회 객격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주인이 될 것인가. 설명하면 벌써 틀린 말이거든.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일 성철 큰스님께서 이걸 말한다면은 지하의 말을 이거 해버린 것도 헉! 끝나버렸어. 이게 법문이라. 그 당시엔 나는 그게 천연 법문인 줄 몰랐어. 아예 잤어. 지금 생각해보면 말길이 끊어진 소리를 아 저렇게 전달하셨었구나. 천금 같은 말씀이었거든. 천금 같은. 여기를 설명을 붙이면 이게 그렇진 줄 알지만은 부득이 요즘은 이런 설명이 붙어야만 되는 세상이라 내가 짚을 이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들어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도 이 절에서 법당에서 하는 법문이라는 게 제일 하기가 어려워. 군대 딱 가면 거의 비슷비슷한 또래 모이니까 야 너들 아버지 어머니한테 편지 응? 한 달에 몇 번 하냐. 한 달에 몇 번은요? 석 달에 한 번도 할까 말까 하는데요. 그러면 너네 자기야 하는 그 연인한테는 한 달에 한 번 하냐? 한 달이 뭡니까? 하루에 한 번씩 쓰는데요. 그러면 절대 그 연애는 성공 못한다. 두고 봐라. 절대 그 아가씨하고 성공 못한다. 반드시 아버지 어머님께 먼저 편지를 딱 써놓고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이까지 군대 키워서 군대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어머님 오늘 뭐 하십니까? 딱 그렇게 절해 놓고 연인한테 쓴 편지는 분명히 그 연애는 성공한다. 해봐라. 왜냐? 너희들 내면에서 마음 고향이 눈에 보이는 고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 하면 다 통하는데
어린애들 가면 어린애들 법문 해주면 되고 하는데 이 절에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히 요즘은 또 그 BBS 방송에서 화엄경인가 뭔가를 집다 방송을 해놓으니까 해국스님이 인상차기가 어떻게 생긴 새끼인가 보고 싶어가지고 인상차기 확인하러 온 사람도 더러 있단 말이오. 처음 듣는 사람들이지. 그러니 법문이 어려운 것 조그마다 쉬운 걸 조그마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내 얼굴을 한번 본 사람에게 나는 뭔가 드리고 싶고 정말 내 얼굴 한번 본 사람이 신심이 나가지고 성불이 길로 가기를 마음으로부터 축원을 하고 있고 그걸 아주 생명 철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설명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걸 중생이라 그래. 내가 누구냐면 내가 나요. 내가 나라는 건 내 몸뚱이가 날 택이 있냔 말이오. 응? 나라면 늙지도 못하게 하고 아프지도 말게 해봐. 응? 그러면 나라면 이 몸뚱이가 나라면 나라고 할 줄 아는 그놈이 있어서 난데 깊은 잠 속에서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비 오는 것도 모르고 일 때는 그놈은 나는 어디로 가버렸어. 만일 나가버렸다면 그건 시체고 있다면 뭐하고 있어. 자고 있다지만 자고 있다는 거는 깨어서 자고 있는 걸 알지. 내가 몇 시간 잤고 나면 그건 깬 다음이요. 아, 내가 잠들었고 나면 그건 잠깐 깬 거요. 잠이란 전혀 모르는 걸 잠이라 그래. 그런데 이 법에서는 오매일의 도리가 있어. 숙면일의 도리가 있다 이 말이요. 분명히 없는 도리가 없으면서 있는 도리가 있다 이 말이라. 그러면 중생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는 게 중생인데 여러분들 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전생 어디 있다가 오셨어? 이 세상에 올 때. 저분은 내 아버지고 이분은 내 어머니라고 알고 오셨어? 모르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저분이 아버지라 그러고 어머니라 그랬어? 모르고 왔죠? 모르고. 그죠? 곧 태어날도 몰라놓고는 뭘 곧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 어? 철 들어가지고 한 4살 좀 돼가지고 저게 너가 아버지다 하니까 아버지인 줄 나는 알았지. 뭐 내가 아버지인 줄 알고 오질 못했다. 어디서 온 줄 모르고 왔어. 모르고. 그 모르니까 모르는 걸 매했다. 어? 길을 모른다 해서 중생이고. 죽으면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 거 아는 사람? 저승 간다는데 저승을 뭐 저승이 어딘지를 모르면서 저승이라고 하는 거야.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옛날 거니 말들으니 저승길이나 멀다더니 오늘 내고 당허여선 태문밖에 저승이라 꽁다. 저승을 몰라. 여러분들은 저승을 몰라. 그러면 이승은 아느냐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이승인 줄 알지만 이승도 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저승을 모르는 사람이 이승을 알 수가 없죠. 손바닥을 모르는 사람이 손등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승이라고 하는 것도 요 지구에서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이승이라고 하고 있지만 저 안다스메다라는 별자리나 저 우주에서 볼 때는 요 지구는 좁쌀 100만 분의 1 정도 빌동말동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 저쪽에서 이승이라 그러면 요 지구가 이승이라면 빌어먹을 놈들 좁쌀만큼도 안 하는 게 무슨 이승이냐. 우리는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라 그런다. 그럼 그러한 중생은 우주라고 하는 우주도 내가 화엄경에서 허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승과 저승을 모른다는 말은 현재를 모른다는 말과 똑같아. 그러면 그러한 중생이 주인, 잃어버린 주인, 내가 누구인가?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우주 전체라고 하면 내가 화엄경의 허공에다 비교를 많이 했거든, 허공. 그러니까 어떤 거사님이 정말 고마운 거사님이지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 모르는데 전화 와가지고 아마 물리학 박사인가 봐. 스님 그 허공은 빅뱅 이후에는 이리리한 허공인데 그것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하길래 나는 빅뱅 이전의 없다고
박사님들이 말하는 없다고 말을 하는 허공이지 빅뱅 이후에 생긴 허공을 비교하는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허공이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어쨌든 그 참 그런 전화라도 해주는 게 고마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허공하고 우주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상상하는 이런 우주법계를 말하지만 부처님 말씀한 주인, 허공, 허공과 주인은 같은 말인데 그 주인은 그런 무한하다고 하는 것도 한정짓는 무한이기 때문에 한정된 무한이 아닙니다. 그런 주인으로서 잃어버린 주인이 객격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하면 벗어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대답이 이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객, 손님, 떠돌이로서 사는 줄을 알고 이 몸뚱이를 떠돌이 시킬 줄 아는 바로 이게 주인인가를 주인인 줄을 믿으면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생긴다. 이거 대단한 말이거든요. 대단한 말이라. 모르는 사람은 스님이나 대단하십시오 그러면 할 수 없고 응? 스님이나 많이 대단하이소 그런 사람도 많아. 나 혼자 대단할게 그럼 할 수 없지 뭐. 대단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제가 제 자신이 지금 말 나오는 자리를 보면서 말 나오는 데서 뭐라고 말이 나왔든 아든 어든 가든 거든 꼭 같은 평등으로 보이면은 주인 자리고 그 자리가 있으면 그거는 주관이라고는 주인이지만 그거 주관과 객객이 끊어져 버리면 그게 이제 주인 자리고 그렇지 않고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욕할 때 다르고 기분 좋을 때 다르면 그건 객객이라. 아 모든 모양이 있거나 생각이 남아 있는 건 객객이다. 생각 끊어진 자리 그 끊어졌다고 하는 객격과 주관이 떠나서 중도인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내 주인이구나 하는 믿음이 딱 들면 거기서부터 객에서 벗어나는 기간이다. 자주 듣던 분은 이게 조금 이해가 되고 있을 거란 말이오.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마련이다. 그런 요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은 부처 자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이 시시각각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주인인 줄 확신할 때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바로 그걸 실천행이라 그런다. 그러한 실천행을 하려는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은 일체 생활을 해가면서 어떠한 경우도 망념을 일으킬 때 망념인 줄 아는 선에 끝날 게 아니라 망념 일어나는 근본을 돌아봐야 하며 중생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항상 망상 번뇌가 끊어지지 않나니 이것을 일도 양단하는 길이 바로 무념미중이요 무주위본이요 일체상이 끊어진 자리니라. 여기에서 우리 한번 기도 먼저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만은 그 성의원 기도했던 법에서 기도가 점점 제대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며 그 기도에서 내 주인을 찾아가는 법은 어떤 기도며 그것과 참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약간 쉬운 비교를 한번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전쟁이 참혹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쟁. 이건 걱정 중에 걱정이요. 절대로 전쟁은 나서 안 되거든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이 큰 전목이 아는 채로 어머님이 그냥 찢어 죽어져 가는 저런 동영상을 보여줘서 전쟁이란 이렇게 참혹한 거다. 절대로 이상 남북한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만 안 할 것인가? 전쟁이 참혹함을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꼭 배워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응? 우리나라 6.25 전쟁 통해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당시 제일 먼저 그냥 가족을 알기만 알면 다 총살을 시킨 사람이 경찰 가족입니다. 경찰 가족, 경찰이나 군인 가족, 이런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 그런 가족들을 제일 먼저 그냥 막 무차별하게 총살을 시켰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송의원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경찰 고급 간부였거든. 서울에서 전쟁 나니까 이제 결국 이 부산으로 피난을 오는데 어디 영동 가서 송도에서 피난을 했다는데 피난 오면서 자기 부인하고 아들 딸들을 그냥 구미가 고향이니까 구미에 데려다 놓고는 어머님 거 계시니까 어머니 제가 지금 부산으로 가서 살아 돌아올지 말지 모릅니다니까 어머니는 그 말도 안 듣고 어머니는 그 구두 신은 아들 차에 타는데 다리를 딱 붙들고는 너 관세음보살 기도 열심히 해라 하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너 정성들여 안 하면 내가 이 발을 죽어도 못 놓는다고. 어머님 놓으십시오 내가 할게요 하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 애매하고 약속을 해라. 정말 정성들여 관세음보살은 예 어머니 꼭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발을 놔줬단 말이야. 차를 타고 부산을 왔단 말이야. 오니까 판잣집에 딱 전쟁이 일어나서 경찰을 간부로서 와 있으니 기가 막힐 거 아니요. 담배만 계속 빠꿈빠꿈 피우다가 어머니 생각나니까 담배를 빠꿈빠꿈 관세음보살 빠꿈빠꿈 관세음보살 빠꿈빠꿈 뭐 관세음보살이 이거 될까? 그래도 뭐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관세음보살 빠꿈빠꿈 피우고 그렇게 며칠 하다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자기도 몰래 관세음보살 나중엔 자기도 몰래 관세음보살 정성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정성을. 모든 학문은 노력이다. 이거 가야 된다. 이거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다리를 붙들고 그렇게까지 하는 그 노모님은 어머님을 무척 존경하는데 어머님이 그럴 땐 뭔가 있다. 내가 어머님께 한번 해보자. 어머님께 탁 손을 이렇게 먹고는 관세음보살 그 어머님 꼭 살아나셔야 됩니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지극하게 했든지 7일 만에 관세음보살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떤 허연 그런 분이 나와서 자기 어머님과 아들 딸들 가족을 데리고 구미 뒷산에 가보면 큰 절이 하나 있는데 아 그 절로 태워가는 꿈을 꿨어. 아, 어떻게 기분이 좋던지 뒷날은 석 달 밀린 월급을 준 날이래. 석 달 거 다 못 주고 두 달 건가 한 달 걸 줬는데 그 월급을 딱 타고 나오는데 그 판잣집 경찰들 있는 판잣집 앞에서 염주 반질반질한 염주를 앞에 놓고 앉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셔. 할머니 염주가 이거 뭐 이게 염주라고 할 줄도 모르지. 자기 어머님이 늘 하는 걸 봤거든. 어머님 생각나서 이거 뭐 하려고 여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 경찰인데 이번에 죽었고 서울에서 죽었고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손자들만 내가 왔는데 이 염주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물려받아서 내 평생 40몇 년을 쓴 건데 요것밖에 팔 게 없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손자들 밥 한번 해주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을 다 주고 사버린 거예요. 다 싹 다 털어주고 그 염주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 얼마나 여 있는 동안 지극하게 했는지 수복하게 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결국은 꿈에 딱 들려보니까 자기 꿈 꾼 날 동네 어떤 할아버지가 이 사람아 내 꿈에 자네들을 저 절에 데려다 놓으라고 연 이틀이 나와서 날 따라오게 해서 절에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이 성처사님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구미 뒷산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진짜 고맙습니다 금강경 읽으면 좋다는 말은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제가 금강경을 백만독 해가지고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서울 딱 가서 여시 아문 하사오냐 하면서 읽어보니까 한 번 읽는데 45분이라 100만 번 읽으려면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한 몇 번 해야 되게 생겼거든.
아이고, 이게 부처님께 약속을 잘못했네. 금생 죽을 때까지 해도 백만독은 그냥 택도 없으니까, 요번에 고향에 내려가면 꼭 부처님께 깎아달라 그래야 되겠다. 응? 꼭 깎아달라. 다음에 고향에 내려갔는데도 그만 고마운 마음 때문에, 부처님 그, 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에너지가 엄청 생기는 법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다가 깎아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올라온 거야. 그냥 올라왔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여기까지만. 아, 조금 더 해서. 그럼 그 다음에는 여시아문 하면 벌써 저 뒤에 신수봉행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한 4, 5년, 6년 밤낮 없이 시간만 나면 그냥 직원들도 가도 너희들이 이거 읽고 싶은 사람 따라 읽어. 쉬는 시간에 읽는 건 내가 말안 할게. 그렇게 읽으니까 여시아문 하면 쭉 나가서 끝이 보이는 거예요. 내몸 안에 금강경이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금강경이 내 주인이 돼버린 거라, 주인이. 알아듣는가 모르겠는데 주인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 하루에 이거는 뭐 매천독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어머니가 관세음보살 해라, 관세음보살 하라. 하도 그러니까 담배를 빠꿈빠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뭐 들어주나? 이런 건 뭐예요? 그냥 귀로 어머니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계. 지금 유치원 단계. 그 다음에 어머니 말씀이니까 따라야겠다고 해서 손을 합장하고 어머니를 향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한 거는 아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된다. 내가 늘 바깥으로 에너지를 소비만 낭비만 하는데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건 바깥으로 나가던 에너지를 내 안으로 불러들이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몰라도 마음이 안정이 되기 시작한다. 그 다음 관세음보살 하다 보니 어머님 생각이 드는 그냥 안정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된다 이 말. 그러면 부처님께 뭐 해주십시오 그냥 빌기만 하고 뭐 해달라 해달라.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도 골 아플 거요. 해달라는 놈은 수천만 명이고 그거는 초등학교 단계, 초등학교 달라는 거는. 어떤 유명한 종교학자는 그이는 기독교인이요. 기독교는 그 수준에서 머물렀다 그래. 뭐든지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렇다면은 저 전쟁은 어떻게 할 거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똑같은 신이요. 다만 구약과 신약이냐 다를 뿐이지. 저 몇백 명씩 죽어가는 저거를 응? 모든 건 하느님이 알아서 한다면은 저 전쟁이랑 인간이 굶주림이랑 인간이 갈등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볼때 부처님은 내 말만 잘 들은 사람은 내 노예다. 내가 너희들이 자유의 길을 밝혀준 대로 가서 너희들은 대자유인 부처다. 부처의 길을 가라. 그게 부처님은 내가 없는 길이다. 이런 성의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은 대단한 복인이라고 봐. 대단한 복이란 말이야. 그건 오복을 뛰어넘은 육복 칠복이요. 칠복이라. 팔복이지. 그렇다면 말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관세음보살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정이 돼서 다 가라앉으면은 양자 물리학에서도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냈지만 구미와 부산은 하나가 돼버려, 한 자리가. 그러니 동네 할아버지가 와서 옮긴 거는 바로 우리 마음이 새겨서 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객격에서 벗어나서 주인으로 돌아가면 너와 내가 없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엄만 참여해버리고 내 마음만 넓혀버리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아, 대소변 배설하는 학문이 있어서 이 몸이 깨끗하듯이 나를 애매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을 수행할 수 있고 나를 애매기고 모함하고 하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청정해지는 거구나. 바로 저것과 내가 합쳐서 하나다. 일체 유정 무정이 개유 불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부처 일진데 아들, 딸들이 애를 좀 먹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금생에 만나서 내가 당신을 애매기면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영혼을 맑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구나. 먼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몰라도 사막 알죠? 사막. 여봄 되면은 황사가 불어와 안 불어와? 봄.
부러우죠? 저는 이 목구멍이 좀 신창거든. 이 모가지 이 새끼가 영 안 좋아. 항상 목이 잘 쉬고. 그래서 황사가 오면 다른 건 겁이 안 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쪽 다리가 산에서 나무하다가 이제 인대가 늘어서 지금도 약간 쩔뚝쩔뚝 하는데 이런 건 전혀 겁을 안 나는데 아이 황사가 와서 목이 콱 잠기면 첫째 당장 법문을 해야 되는데 이 법문이 안 되는 기요. 왜 겁을 먹어? 이 황사가 어디서 불어와요? 고비사막에서 오죠. 고비사막은 왜 사막이요? 좋은 일만 있어서 그래. 좋은 일만. 햇볕만 나서. 햇볕은 좋은 일이란 말이요. 맑은 일이란 말이요. 그런데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태풍이 불고 그래야 저 나무가 자라나고 저 모든 게 되지. 비가 안 오면 이번에 충주 내가 있는 석종산 비가 안 와가지고 밑에 마을 사람들이 사과 소독을 하는데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40년 만에 처음이래. 우리 석종산에 있는 물 끌어다가 소독을 하고 그랬거든. 그러면 제일 가뭄이 오면은 뭐가 제일 먼저 죽어? 뭐가? 보통 멍청한 게 아니네. 아, 풀이나 나무가 제일 먼저 죽을 거 아니야? 가물면. 풀이나 나무가. 아, 여러분들 가물어봐. 풀이나 나무들이 그냥 비실비실 하면은 나 물 좀 달라고 하는 소리가 안 들리냔 말이오. 그럼 다 죽고 나면 그 다음 누가 죽어? 풀 뜯어먹던 소가 먼저 죽잖아. 토끼도 죽고. 더 멍청하네, 진짜로. 아니, 풀 다 없어지고 나면 소가 죽는단 말이야. 염소가 죽고, 토끼가 죽고, 사람이 잡아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죽어? 사람이 죽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마야 문명이 망한 걸 가지고 학자들이 별아별 논문이 다 나오는데, 가물어서 죽었어요. 가물어서. 가물면 벌써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가문데도 샴푸를 그냥 다 쓰고 린스를 다 쓰는 사람은 죄 짓는 줄 알아야 돼. 정말 샴푸를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지켜나가자. 내 아들, 딸, 내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내 지킬 수 있는 거 샴푸 조금 줄이고 린스 좀 줄이고 찹찹 바르는 거 좀 적게 바르고 100번 발라봐야 나는 볼 때 그 얼굴이 걸거리더만 뭐 별 수 없더구만. 날 만일 대통령을 일주일만 시켜버리면 헤어스타일을 나처럼 싹 깎아버리면 세상에 이거는 뭐 린스를 안 써도 좋고 샴푸를 안 써도 좋고 이 진짜 부처님 정말 말 잘해놓은 거거든요. 싹 깎아버리는 거. 여러분들은 한때는 뽁 지질이 뽁 갔다가 한쪽은 생머리를 만들었다 한번은 이쪽으로 넘겨 내내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내가 볼 때는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나 혼자만 지켜선 뭐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할 게 아니라 내 하나만이라도 하자.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려면 다른 사람이란 어쨌든 간에 나만 달라지자. 나 하나만 지키자. 그러면 이 지구는 다 달라지지만 나는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데모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고쳐야지. 상대를 교육시키는 교육 방법은 단 하나도 달라지질 않습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달라지자. 그게 바로 참공덕이다.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이리 보면은 자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환을 알미 환을 곧 여임이라. 환을 알미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아 내가 성을 내고 미워하고 하는 게 감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미 거기에서 벗어나는 씨앗을 심은 거다. 그래서 옛날 스승들은 조사 스님들은 번뇌망상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번뇌망상 일어나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이 두렵구나. 이것이 일체시에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니라. 그런데 이렇게 상속망념을 사라지게 하는 데에는 익혀진 망심이 찾아와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지 내가 번뇌망상 일으키는구나 알면 그 번뇌망상은 바로 보리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는 요즘도 이제 주로 보면 유키즈 언더블록이라든지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불러가고 그러면 그 여고생들이 그냥 뭐 그냥 뭘 속옷을 벗어가지고 오빠 하면서 던지고 그냥 뭐 아빠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하면은 오빠 하면서 그걸 던지는 건 사람을 붕 떠가지고 뜨게 만들고 부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개송을 하는 건 착 가라앉게 만듭니다. 안정되게 만듭니다. 뜨게 만드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이 황폐해지고
저 가라앉은 것은 영원히 내 마음에 샘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처럼 되는 거예요. 담쟁이라는 시 아시죠?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한 방울 없고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단한 뼘도, 그거 잘 외워봐야 소용없으니까, 그건 뭐. 그러니까 이게 잘 외우는 사람이 은근히 자기 외우는 걸 자랑하는 거라고. 이게 아주 팔푼이 노릇하는 거라, 이게. 응?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가라앉도록 만들거든. 한번 부처님이, 그러면 부처님은 법문 딱 하고 나서 이렇게 개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힌 걸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라. 청정해요, 그대는 마땅히 알라온 만한 보리의 성품은 취하지도 아니하고 깨달음도 없으며 보살도 없고 중생 또한 없으니 깨침과 못 깨침이 있을 때에는 점차가 있어 차별이 생기니 중생은 알미장애이고 보살은 깨침을 버리지 못하이미장애람. 입지는 기정멸이여 일체상에 머물지 않고 대각만이다원만이니 이름하여 두루두루 열애수소 은일나라나 이런 사람 부처님 말씀 현세에 바로 보살지위라 항어사 부처님께 공양함이라 공덕이 이미 뚜렷하이니 비록 많은 방편이 있으나 그 이름 모두가 열애소서니라나 결론을 냅시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사막은 그럼 햇볕만 계속 비추니까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고 풀한 포기 못 자라서 사막이 되어버렸다. 봄이면 온 세계로 황사를 보내서 사람을 반 죽여놓는다. 아, 내 마음에도 좋은 일만 생기면 사막밖에 안 되는 거구나. 때로는 비가 와줘야 되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야 되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남이 속삭일 때 그것을 이겨낼 때내 마음에 비가 되고 거름이 되니 내 마음에 사막이 안 되게 하려면 열애수승을 하라. 모든 걸 받아들여서 일체 일어나는 일을 내 마음밭에 거름으로 만들라. 이것이 곧 열애수승법이요. 청정행보살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법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대로 내 마음밭에 걸음을 만들면은 내 마음이 사막이 안 돼서 아름다운 정원이 되나니 그 아름다운 정원을 우리 불교 용어로는 극락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영산회상이라고 한다.
오늘 이것이 본문인데 마지막으로 오늘 백종 기도에 동참한 어제 동참한 선망 부모여 모든 조상들이여 세월호에 죽어간 그 아까운 영혼들과 유산된 어린 영혼들이여 과연 오늘 이 본문들은 영혼의 실체는 누구인가? 그 영혼이 당신들 참모습이 아니고 살아있는들이 이 몸뚱이가 내 참모습이 아니고 주관과 객관을 떠난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사람이라 영혼이라 이름 지우기 이전 근본 자리를 일체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 했고 부처님께서는 꽃한송이를 떡 들어보였으니 모든 백종기도에 동참한 영혼들이여 어째서 부처님은 꽃을 들었는고 성철 큰스님께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해보면 말이요 신도들은 뭐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내 본문 정말 마음으로부터 잘한다고 안 해. 오늘 한 것도 보면 부처님은 어쩌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나는 해보면 정성과 열을 다하는데도 하고 나면 영 아니라 영 신천하. 그런데 뭐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다음 달 토요일은 좀 더 잘 해볼게. 먼저도 그랬는데 먼저도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마찬가지야.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내가 감정에 머물지 않겠다는 이 법문이 내 마음밭에 씨앗되고 향기 나는 꽃이 되어 모든 업장은 소멸하고 모든 소원 성취하여 동득한 욕따라 사이명 삼불이 하여지다. 나모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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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무